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눈 동안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반성해 보며 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 성숙되고, 성도가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또 반성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기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신약 성경의 토대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기둥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지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나무로 비유한다면 복음서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 나무의 큰 줄기라고 볼수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 나무의 열매라고 볼수 있죠. 그 외의 서신서들은 큰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알게 되면 신약 성경 전체를 윤곽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며, 사도행전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드리는 이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런 성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나누어 가는 동안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고, 또 이런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옮겨져서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딱 펼치면 데오빌로요 하고 출발을 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요. 이건 대단히 참 신기한 일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에는 테오스와 필로스가 합쳐진 합성 명사예요. 그런데 테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친구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 또한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필레오로, 동사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 말은 테오필로스, 이 테오필로스,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근데 이게 헬라어죠, 헬라어.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단어는 헬라어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물론 고유 명사로 한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개인을. 그런데 로마인이다.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그런데 헬라어로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 당시에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런데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거기다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봤을 때 이미 신앙인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방인으로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이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로 이방인을 등장시킨 이 사도행전은 대단히 색다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근데 이 누가복음도 수신인이 누가복음 1장 4절에 오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 가카.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나오는 데오빌로나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나온 데오빌로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가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히 고위 관직에 있었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는 각각 수신인을 달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수신인을 달리하고 있는 그 수신인들에게 설명해주는, 표현해주는 예수님도 각각 다른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수신인이죠. 마가복음은 로마인이 수신이죠. 누가복음은 이방인, 특별히 헬라인이 수신인.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이 수신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수신으로 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수신으로 해서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만 수신으로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을 수신으로 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인자로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수신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도 이방인을 수신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히 데오빌로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을 수신으로 하면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데오빌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 데오빌로를 제일 첫 번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방인 데오빌로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오신 인자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이 이방인도 이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제일 처음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특별히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 아니 이방인의
에게도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또 이방인을 사도행전 이 신약 성경의 기둥과 같은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이방인의 이름을 등장시킬 정도로 이방인은 복음에 소외된 사람이 아니고 구원에 제외된 사람이 아니고 구원의 백성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해 이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랬지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는데 그 사이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성령이 이끌려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행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 그랬느냐?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은 남녀의 관계에서 출생하신 거 아닌 거 아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출생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남녀의 관계에서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출생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시작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에서 예수님께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받죠.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시더라. 공생애를 시작하며 40일 금식하며 주리신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신 것을 누가는 캐치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출발하시고 태어나신 것도 그렇지만 공생의 시작도 공생의 진행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모든 사명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면서 5절에 넘어가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공생애 하신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이 사도행전도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시작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라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를 중심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이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위대한 역사,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출생하셨고 모든 것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 39세 때부터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여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으로 사랑의 교회를 목회해왔던 옥하는 목사님은 한평생을 제자 훈련에 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써왔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왜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단한 숙제를 가지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게 거의 동시에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랑의 교회를 목회해왔던 제자훈련에 몸바쳐왔던 옥하는 목사님도 결국은 아무리 많은 제자훈련을 하고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에 답변을 얻었어요. 참 신기하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옥하는 목사님이 성령 세례에 답변을 얻은 것과 같이 하용조 목사님도 성령의 역사에 답변을 얻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28장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액츠 29라고 해서 성령 행전의 29장을 우리 교회가 이어가자라고 하면서 오늘의 교회는 액츠 29의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었죠. 사도행전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것이 사도행전이듯이 오늘날 성도나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 출발될 때에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으며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단히 세련되고 한국교회에서 각 교회의 교회를 부러움을 사는 많은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고 성도도 성령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패배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사기처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패배자처럼 비실비실 거리는 이런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십자가. 십자가는 영원한 패배의 상징이 아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소망을 갖고 마음에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고 승리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큰 것을 추구하던 제자들은 영광을 추구하던 제자들은 이제 진심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담대하게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지만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날도 성령 세례, 즉 성령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어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 받는 모습을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베풀든지, 아니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침례를 베풀든지 함으로써 성령 세례, 즉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즉 성령을 받은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한 자가 다시 위로부터 다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는,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와 거듭남은, 중생은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와 예수 믿는 것은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출발하게 되고 교회로서 출발되게 되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저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자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으며 저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하나도 가식이 없이, 거짓됨이 없이 마음 중심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헛되게 부르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남을 한평생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즉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
과는 다릅니다. 아니 성령 받았으면 그만이지. 뭘 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왜 또 복잡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성령 받은 것으로 그치지? 성령 받으면 그만이지. 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의아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복음서에서 누가 기록한 누가 복음에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1장 15절, 1장 41절, 1장 67절, 4장 1절에 누가 복음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대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4장 8절, 4장 31절, 6장 3절, 6장 5절, 7장 55절, 9장 17절, 11장 24절, 13장 9절, 13장 52절에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외에 로마서 15장 13절이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것 외에는 사도행전에 거의 다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 즉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났어요. 그러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하는 거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여서 성령 받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분이 바뀐 사람답게 끝까지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마지막 날까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만 50번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 많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마치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그래서 신분은 바뀌었는데도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허덕거리며 힘들게 살아가요. 높은 산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낑낑거리면서 올라가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게 돼요. 신분은 바뀌어서 삶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바뀐 신분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게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높은 산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메마른 땅을 허덕이며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지만 십자가를 중심 삼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전히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만이 메마른 땅에서 굵은 소나기를 만나듯이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산을 오르면서도
마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만나듯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삶이 쉬워집니다.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섭섭한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상처당할 만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히 그런 것을 극복해 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은 확실해요. 방향이 바뀐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이 삐그럭거리고 웬만한 것에 상처 입고 섭섭해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주여,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여서 복잡하여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웬만한 일에 상처받고 섭섭해하며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주여, 성령 세례 받은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